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골프 좀 잘 쳐봅시다.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거의 모든 레슨이 스윙에 대한 레슨입니다. 그리고 모든 골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골프를 잘 치는 것보다 스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여러분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보면 스윙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코스를 안전하게 공략하고 플레이하는 건데 코스에 가서도 그 코스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으로 공을 쳐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골프를 치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결과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골퍼는 공을 치는 골퍼고 결과를 만드는 골퍼는 골프를 치는 골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즌 막바지가 됐지만 이제 스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차고 넘치게 많은 정보가 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요. 각 클럽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지금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쪽에는 페어웨이 우드도 있고 유틸리티 클럽도 있고 그리고 아이언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가장 클럽들 중에 깁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임무는 공을 멀리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가짐이 한두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클럽이다. 1번. 그리고 2번은 드라이버는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멀리 치는 채죠. 드라이버는 멀리 쳐야 돼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멀리 날아가는 클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드라이버의 역할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RD5900이라고 뭐 똑바로 날아가는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쭉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쳤더니 뭐 비교적 똑바로 날아가서 지금 이제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20m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클럽을 들었는데 이 클럽은 피칭 웨지입니다. 피칭 웨지인데요. 저는 드라이버와 피칭 웨지를 같은 힘으로 칩니다. 같은 느낌으로 치고 같은 리듬감으로 칩니다. 그래서 공은 약간 오른발 쪽에다 두고요.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쳐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쳤는데 220m 날아갔던 드라이버가 있지만 111m가 나가는 피칭 웨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힘으로 쳤어요. 똑같은 몸통 스피드, 똑같은 손목 스피드 그 힘으로 쳤거든요. 또 드라이버 똑같이 쳐봅니다.
지금 피칭 웨지랑 똑같이 들고 이렇게 쳤어요. 약간 왼쪽으로 출발은 했지만 거리를 보면 똑같이 지금도 220m가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쳐볼까요? 들고 백스윙을 들고 쭉 앞으로 날아가게끔 쳤더니 이것도 역시나 한 220m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세게 친 게 아니라 똑같은 힘으로 쳤더니 220m 정도가 날아갔어요. 물론 전 평소에 240에서 250m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멀리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멀리 치려고 노력을 하죠. 드라이버만 잡으면 넓어진 상태에서 눈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되죠.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프로 선수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게 뭐 내기를 통해서도 뭐 1,000원, 2,000원짜리 내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미로 그러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스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스코어를 가장 해치는 녀석은 바로 드라이버고요. 여러분의 스코어를 가장 도와주는 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가 일단 페어웨이나 최소한 A컷 러프에 바로 페어웨이 옆에 있는 러프 정도는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세컨샷을 우드를 치건 아이언을 치건 그런 샷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클럽이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라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세게 칩니다. 드라이버를.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요. 훅이 나요. 뭐 땅으로 굴러가는 공이 나와요. 아니면 스카이볼이 나와요.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이 아이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구질입니다. 왜요? 아이언은 보통 힘으로 쳐요. 드라이버는 굉장히 세게 칩니다. 또 이번엔 드라이버보다 하나 짧은 페어웨이 우드로 갑니다. 페어웨이 우드는 더 어렵죠. 왜?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 녀석을 갖다가 드라이버는 떠 있기라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세게 치려고 하다가 탑핑을 쳐서 샌드웨지만큼도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많았을 겁니다. 페어웨이 우드나 저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유틸리티 클럽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은 정확하게 핀 공략을 하기 위한 클럽이 아니라 그린 주변까지 보내거나 그린에 있는 아무데나 올라가게 하는 일단 그린 근처까지 날아가는 클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3번 우드나 5번 우드의 역할은 딱 사정권에 걸렸을 때 너 하나 걸리기만 해. 티샷 한번 잘 맞았거든요. 드라이버샷 잘 맞았어요. 그래서 세게 빡 치려다가 탑핑 또는 뒷땅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잃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클럽은요. 4분의 3 스윙의 개념으로 끊어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는요. 선수들은 풀 스윙을 해도 똑바로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페어웨이 우드를 방금 세게 치려고 해서 이런 미스를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든 상태에서 풀 피니쉬가 아니라 이 정도로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자적인 역할이에요. 공을 토스를 받아서 다음 클럽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이기 때문에 끊어치는 역할로 해서 어떻게든 페어웨이 우드는 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도 직접적으로 핀 공략을 하는 클럽이 아니라 그린 주변까지 보내거나 그린 위로 올리긴 하지만 홀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고 약간 이 정도로 끊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 스윙을 하면 200m 날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중간에서 무언가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80에서 90% 정도의 역할만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즉 200m를 딱 목표점 최고로 멀리 날아가는 게 200m면 180m나 한 160m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고 세 번째 클럽 또는 그린 위에서의 다음 클럽 뭐 퍼터가 되겠죠. 그 클럽들에게 역할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난 유틸리티 클럽 200 나가가지고 세게 치다가 200은 잘 맞을 때만 나간 거고 거의 뭐 탑핑이 나고 뒷땅이 나서 한 40m, 50m 나가서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이버조차도요. 그린까지 직접 가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무조건 멀리 때리는 게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잖아요. 근데 드라이버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일단 살아야 돼요. 드라이버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조차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때려주고 200, 뭐 210, 220, 230 그 정도에 제 기준은 이제 250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을 먼저 살린 다음에 차라리 요즘에는 경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한테는 비거리 아이언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뭐 FF247-3도 발매가 됐고 7번 아이언이 막 100, 저 제 기준에 150 나가던 7번이 170, 180m가 날아가요. 그러면 일단 우드 계열은 살려놓고 그 다음 샷에 의해서 직접 그린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계열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욕심을 부리신다면 드라이버는 조금 더 세게 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페어웨이가 상당히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티샷이 우측으로 밀리고 좌측으로 잡아당겨지고 할 때에는 내가 정말 칠 수 있는 이 구간 밖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버가 나는 250 나가 아니면 나는 200m 나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장타를 치는 법이 아니라 골프를 잘 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놓은 상태에서 타겟 보고 쭉 쳐서 살리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옥선생 치사하게 번트 되나? 이러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스코어를 내기 위한 그리고 상대가 경쟁을 한다면 상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정확하게 플레이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골프 잘 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은 직접 핀 공략을 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일단 이 녀석들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게 쳐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클럽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라이버로 200m 치고 있다면 180m가 가장 살리기 좋은 거리고요. 250m 치고 있다면 약 230m가 가장 살리기 좋은 거리입니다. 정말 나는 오비 나도 되고 해저도 들어가도 돼. 그냥 한 방만 멀리 가면 돼. 그러면 세게 치십시오. 하지만 옥 선생이 바라보는 골프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죠. 그냥 간지? 저는 스코어가 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오늘은 어떤 스윙의 개념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지 골프장에서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들이 어떠한 의미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끊어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 5편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10타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옥 선생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